3푼 3리 15홈런 101타점을 기록했습니다. 올해만 2루타를 49개를 때려내면서 단일 시즌 최다 2루타 신기록을 세웠고요. 데뷔 1, 2, 3년 차에는 정교한 타격 능력을 증명했고 또 4년 차인 올해는 장타력까지 겸비한 선수로 거듭났습니다. 네, 자 축하드립니다. 조합 바이톤상의 주인공, 뭐 올해 장타력까지 겸비한 이제 완전 무결한 선수로 거듭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자 소감부터 청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이정훈입니다. 네,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한테 이상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올 시즌 고생하신 모든 프로야구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이정훈 선수 어떻게 그렇게 매년 발전할 수 있는지 비결을 좀 듣고 싶은데요. 선수라면은 또 매년 발전하고 싶어하는 게 발전해야 되는 게 선수고 또 겨울 동안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코치님들께서 잘 알려주셔가지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홈런과 2루타 모두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고요. 또 장타력까지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 장타력 향상에 대한 비결이 따로 있을까요? 그런 건 없고요. 그냥 팀 선배들 하는 거 보면서 웨이트도 열심히 하고 또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힘이 조금씩 느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서 데뷔 첫 세 자릿수 타점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이 타점 기록도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올 것 같거든요. 타점은 그래도 앞에 형들이 많이 나가줘서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서 네, 형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. 그 중에 한 명 단짝 있잖아요. 김하성 선수가 이제 네.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. 서운한 마음도 클 것 같고 또 자극도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? 자극보다는 일단 좀 서운한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고 근데 그래도 형이 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준비하고 해왔던 걸 봤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좋은 구단에 가서 아침마다 뭐 한국 팬들이든 또 저희에게 좋은 소식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정우 선수는 계획이 있다면요? 저는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서 더 발전해서 일단 한국에서 더 잘하고 싶습니다. 그렇다면 다음 시즌 이정우 선수의 또 발전한 모습을 기대하는 키움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. 네, 올해 좀 기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기대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둬서 뭐 선수들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시 잘 준비해서 내년 시즌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정우 선수였고요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앞으로 한 발짝 나와주시고요. 자, 조합 바이톤상에 빛나는 주인공 키움 히어로즈의 이정우 선수. 이제는 장타력까지 겸비한 선수로 거듭났는데요. 자, 내년에는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네, 정말 네. 완벽한 활약이었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왼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조합 바이톤상까지 3부 시상식 함께 하셨습니다. 자, 3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.